랠리가 간다. 나는 CSI 과학수사대 엘리. 오늘도 역시 범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 출동이다. 범인 잡으러 가자. 기다려라, 범인아. 엘리가 간다. 아, 범인이 대체 누구지? 도통 증거를 찾을 수가 없네. 꼬마루 씨, 응? 혹시 뭐 찾은 거 없어? 응, 아직 못 찾겠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도통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대포폰 사용자를 좀 알아내고 그다음에 CCTV를 분석해서요. 네. 용의자를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으로 내려가서 지문 채취하고 발자국도 채취하고 그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인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꼬마루 씨. 응.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응. 우선 통화 분석? 네, 통화네요. 통화네요. CCTV 확인. 그리고? 지문. 지문. 그렇지. 이걸 외워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알겠어. 꼬마루 씨 뭐야? 다시 한번 읊어봐. 통화네요. CCTV. 지문 수사. 현장 수사. 그러면 지금 그 통화 내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멋있게. 가시죠. 여기서 하시죠. 아, 여기, 네. 네. 여기서 하면 된답니다. 자, 갑시다. 네, 일단 위에 증거물 분석 시스템 좀 눌러주실래요? 아, 네. 네. 증거물 분석 시스템으로 네. 클릭. 클릭. 네. 꼬마루 씨, 잘하고 있지? 여기 검정 화면인데. 거기 모니터 키세요, 밑에. 아, 밑에 스타트 안에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통화 내역 분석 시스템부터 갈게요. 우와. 우와, 우와.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통화 내역 분석. 자, 범죄자들은요. 수사망을 벗어나야 되니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훔쳐섰습니다. 그런 폰을 무슨 폰이라고 하죠? 대포폰! 맞아요. 아, 대포폰 용의자 총 3명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빨리, 빨리!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저 총 3명! 네, 통원의 옆에다가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 다 팀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루팀장! 루팀장. 루팀장 지금 뭐 하나? 지금 시간 없는데 지금 빨리 안 하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씨, 박 씨, 유 씨, 유 씨, 네, 내가. 찾았으면은 CCTV 분석할게. 네. 김 씨, 박 씨, 유 씨에서 내가 금방 너를 찾아주겠어.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현장으로 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루 씨 팀장. 네. 지금부터 바로 현장으로 가볼 거야. 현장으로 출동해볼까? 가자, 일 팀장. 자, 꼬마루 씨 팀장. 가자. 현장이군. 비닐더 씨는 신었고. 자, 장갑도. 1팀장 빨리빨리 못합니까? 어, 미안하네. 자, 우리의 흔적이 남지 여기. 않아야 돼. 그렇지, 남지 않아야 돼.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조심해서 들어오도록 네. 할게요. 네. 고기 숙이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군. 지금 그쪽으로 가시죠. 흔적을 지우시고. 발자국이 있어. 조심해, 조심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자, 현장에 일단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기록이랑 그리고 증거물 번호판 넣는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 보시면 제가 번호판을 이렇게 드릴 건데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1, 2, 3, 4.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문 관련된 증거품들이에요. 안경, CD 그리고 손목시계가 있고요. 족적도 같이 있죠? 네. 자, 여기 봐봐. 지금 범인의 발자국이 여기 다 있으니까 조심해. 잘 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네, 맞게 무슨... 각각 하나씩 놔주고 네. 요 4번은 좀 수상해 보이는 조적에 하나를 놔주시면 돼요.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는 직접, 여기는 지문. 네. 앞에다 하나씩 놔주시면 돼요. 손목시계, CD, 그리고 안경. 지금 CD랑 안경이 깨진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자, 됐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진으로 기록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럼요, 중요하죠! 네. 오늘은 우리가 전체 사건 현장에 나온 게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증거 물품을 하나씩 클로즈업해서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진은? 1팀장! 내가 전문이지? 응. 자! 전체샷! 전체 샷을 찍어야 돼. 야, 잘 나왔어? 좋아! 아주 좋습니다! 현장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또 기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누가 적을까요? 네,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 네, 엘리 네, 아까 뭐였죠, 지기? 저 팀장입니다. 네. 과학수사 팀장. 그리고 이쪽에는 산업스파이 강도 사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산업스파이 강도! 오른발 세 개. 왼발 8개. 9개.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발자국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범인은 이렇게 다녔다는 거야. 원, 투, 그리고 발집 때문에 이렇게. 왜? 맞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다쳤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현재 얘기는 알 수가 없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 석굴은 판단은 금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다 했고 네. 지금부터 이제 지문 채취나 조적 채취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네. 잘 따라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저는 지금 깨진 CD에 묻은 지문과 안경에 묻은 지문을 완벽하게 채취했습니다. 그럼 준비는 다 됐고 지금부터 분석을 하러 출발해볼까? 가시죠, 팀장. 갑시다. 가자. 자, 선생님 가시죠. 네. 자, 그럼 분석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아까 채취했던 지문을 네.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오. 일단은 이제 스캐너에 하나씩 넣어주고요. 오. 그래서 하나씩 넣어주고 네. 한번 시작하게 한번 눌러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안경에 그리고 CD에 묻었던 지문의 주인공 지문의 주인공을 네. 지금 찾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물 분석을 다 끝내봤어요. 네. 그 결과 이제 범죄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포안이형 CCTV 지문 그리고 조적 네. 채취했을 때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 누구인 것 같나요? 유력한 용의자 여기 지금 다 있잖아. 다 있잖아. 그렇지? 응. 박씨.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최종 분석 결과에 박씨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가. 자, 오늘의 범인은 박씨.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네? 박 씨만 나왔나요? 아니 이 씨랑 김 씨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씨, 김 씨, 유 씨 많이 나왔죠. 네네. 그분들도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범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본범 가능성도 있어서 네. 옆에 본범 수사 요청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범 수사 요청에 지금 아까 나왔던 김 씨, 네. 김 씨, 이 씨, 유 씨. 이렇게 하면은 과학수사위원회 일은 여기까지고 이거를 형사한테 넘겨주면 범인 검거는 형사가 하러 가는 거예요. 아, 저희의 과학수사 역할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오. 자, 그러면 일어서. 형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범인을 잡아주십시오.